새로운 히어로가 분신술을 쓴다니 찾기 쉽지 않겠는걸? 히어로가 남기고 다니는 수소 표식을 찾아봐. 찾았다! 수소를 운반하는 선박을 찾았군. 저 배를 따라가 보자고. 수소가 육지에 도착했어요. 이제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내지나요? 수소를 액체로 냉각해 탱크에 저장해서 트럭으로 운송하거나 압축한 기체 수소를 트럭으로 운송하기도 하고 파이프라인으로 필요한 곳에 직접 보내기도 하지. 파이프라인을 타고 가서 어디에 도착하는지 볼까? 여기는 수소 충전소야. 수소차들이 찾아와 연료를 충전하는 곳이지. 수소를 여기로 옮겨와서 쓰기도, 충전소에서 수소를 직접 만드는 융복합 수소 충전소도 있단다. 충전소 말고도 수소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바로 수소 연료 전지란다.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를 반응시켜서 전기를 만드는 장치야. 그것만으로 전기가 만들어진다고요? 아직 놀라긴 이르다고. 우와, 수소 연료 전지로 이렇게 큰 공장도 움직일 수 있네요. 그럼 연료 전지는 다른 발전기와 다르게 반응과 함께 곧바로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발전 효율이 최고로 좋단다. 우리 일상 곳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찾아보겠나 갔으면.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요. 하하, 영리하군. 연료전지는 어디에서나 설치할 수 있지. 가정에 필요한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고 볼 수 있지. 찾았다! 벌써 가버리고 없잖아. 여기 물 발자국이 있어요. 다시 따라가 보자고. 수소 자동차예요. 연료전지가 자동차에도 사용되나요? 그럼 컨테이너선, 여객선 같은 큰 선박뿐 아니라 철도에서도 사용한단다. 수소 전기차, 수소 버스, 수소 트럭까지. 매연으로 괴로운 도로는 이제 그만. 수소 주택이라고 들어봤니? 수소 아파트, 그리고 수소 드론까지 있단다. 그런데 수소 에너지는 안전한가요? 당연하지. 특히 수소 저장 용기는 에펠탑 무게도 거뜬하게 견딜 수 있는 수준이야. 게다가 폭탄과는 전혀 다른 수소이고 다른 연료보다 오히려 더 안전해. 수소 에너지는 우리의 환경, 에너지뿐 아니라 여러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성장까지 이루게 할 거야. 그걸 수소 경제라고 말하지. 어때? 기대되지 않아?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면 수소와 함께하는 미래가 더욱 빨리 올 수 있겠죠? 찾았어요! 마지막 단서! 드디어 나를 찾았군.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떠나볼까? 좋아! 우리를 기다리는 곳이 많다고! 청정한 에너지로 더 좋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길 빌겠네.